생각보다 맛있게 잘해. 5스푼 남기고도 이제는 눈에다 느낌이 굽니다. 카누브나라 엑스분다. 카누브나라 좋아서 불닭도 좋아해. 잘 되고. 남겨. 그래서 그냥 점심. 점심. 물도 갈아줘. 선생님이야, 집에서 약을 안 가져서 약이 두 개나 있는데 또 샀어. 회사에 일주일이나 가까워서 금방 왔어요. 아, 먹고 힘내자. 오늘도 파이팅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하면 라면을 꼭 먹어요. 배고픈데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먹을 기운도 없고 도시락을 살 힘도 없어서 일단 먹고 살려고. 저 화장실 간다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써야 되는데 먹은 게 없어요. 저녁에 점심에 토하고 그랬어가지고 속도 안 좋고 해서 이거 먹고 도시락 싸고 할말 것도 하고 자겠습니다. 그래도 슬프지만 맛있게 먹을게요. 맛나게 먹자. 나의 저녁 맛있겠죠? 아, 덜 골라요. 라면 하나도 안 돼. 과자 오면서 하나 산 건데 오늘은 통장을 먹을까 과자를 먹을까 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과자랑 라면 몸에 안 좋지만 오늘은 또 오랜만에 과자를 먹겠습니다. 초코과자를 먹다가 이제 초코과자는 아삭바삭한 감자과자 감자는 안 먹어. 작은 사이즈 사이즈는 작지만 맛있어. 아무튼 맛있게 먹을게요. 156칼로리. 밥 먹은 거랑 비슷하겠지. 라면이랑 같이 먹었으니까. 또 먹고 좀 쉬다가 잠들 것 같아. 도시락 안 쓸 것 같아. 피곤해. 오늘이 수요일인가요? 오늘 화요일이네. 내일 수요일밖에 안 됐어. 와, 지겹다. 하루하루 살기 싫고 힘들어. 어쨌든 내일은 수요일에 만나서 잘 먹겠어요. 오랜만에 봐요. 좀 맛있겠죠? 와우, 굿. 만나게 잘 먹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실라오? 맛있어. 맛있어요. 최고. 오빠가 하나 줬어요, 먹으라고. 보리약과,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PFC 기능제? 2월까지 2024년이면 1년이나 남았어요.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인스타에서 요즘 유행하는 약과학기래요. 만들어줬거든요. 여기 먹은 자국이 좀 보여요. 제가 배워먹어서 여기 보이시죠? 물엿 좀 많이 들어가던데 저희 오빠가 만들어줬거든요. 베이킹 잘하더라고요. 근데 맛이 별로 없다고 맛없다 그랬는데 전 그냥 먹을만 했어요. 맛이 없진 않았어. 근데 맛있지도 않았어요. 약간 한약맛 나가지고 약과 맛, 한약맛, 쿠키맛 비슷하게 다 나갔고 조청맛 비슷한 느낌. 안에 크림치즈랑 크림치즈랑 약과랑 쿠키랑 잘 어울리는데 냄새가 약간 한약냄새, 한약맛 좀 비슷해서 저는 적응은 좀 안 됐는데 나름 먹을만하고 먹다 보면 맛있어요. 그래서 맛이 없진 않았다. 다만 엄청나게 맛있지도 않았다라는 거. 도시락 쌀 힘이 없어요. 너무 어지럽고 몸도 아파서 그냥 이대로 자고 내일은 뭐 딴 걸로 때우든 해야겠습니다. 싼 걸 먹든 저렴한 걸 먹든 삼각김 밥 먹든 너무 피곤해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해. 드림나무라 그래. 끝나네요. 점심에 토한 게 제일 컸어. 여러분 안녕.